안녕하세요, 국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먹을 음식은 먹동이표 떡볶이인데, 이거는 꼬치 어묵이랑 밀떡 두꺼운 거랑 중국 당면 넣고 제가 양념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양념장은 멸치 육수에다가 고추장, 설탕, 다진 마늘, 간장, 고춧가루, 그리고 다시다. 해시 브라운을 구웠고, 이거는 주먹밥.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떡부터. 밀떡. 떡볶이에 불닭소스 넣었냐고요? 아니요? 그냥 이건 기본 떡볶이 소스예요. 떡도 밀떡인데 엄청 두꺼워요. 차라. 해시 브라운 완전 바삭하게 굽고 싶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안 되네. 중국 라면은 이런 게좀안 좋아요. 조금만 이렇게 시간 지나도 막 뭉쳐버리고. 진짜 요리 잘해요. 1등 신부감인데 너무 많이 먹어서 꼴등 신부야. 아, 근데 저는 진짜 떡볶이는 어묵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맛있다. 저는 어묵파거든요. 터진 어묵도 좋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양념 어묵도 되게 좋아요. 저는 어묵 반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먹는 거? 해시 포테이토. 해시 브라운. 이 정도면 바삭하게 되게 잘 구운 것 같아요, 해시브라운. 후라이팬에다 구우면, 뭔가 튀긴 것보다는 덜 바삭해서, 그리고 좀 모양도 잘 흐트러지고 되게 굽기 힘들거든요, 해시브라운. 해시브라운이 여러분들 되게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해시브라운. 되게 매력 있는 친구야. 이거 여러분들 토스트에 넣어 먹어도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제가 옛날 호주 살때 빵에다가 딸기잼 바르고, 한 면은 딸기잼, 한 면은 마요네즈, 그리고 해시브라운, 크림치즈, 그리고 치즈, 베이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토스트 만들어준 오빠들이 진짜 잘 먹었거든요. 떡볶이 양념 직접 하셨냐고요? 네, 떡볶이 양념은 직접 했습니다. 오늘 건다 직접 굽고 만들고 다 했어요. 엄청 맛있어요. 파는 것보다 더. 활용 장점은 얘두 개를 남겨놓자. 요거 두 개랑 해시 브라운이랑 떡볶이 국물을 으깨서 먹는 거지. 으깨서. 촤라, 촤라.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맛있어. 이렇게 섞어 먹으면.